오케이. 눈 오는 날. 난 눈이 참 좋아. 난 싫어. 밖에 나가 하루 종일 물썰매를 타면 좋을 텐데. 하지만 난 썰매가 또 없어. 또 일시키려고? RP를 클릭해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세요. 괴물 가고 있는 거 보소. 오, 괴물욱. 괴물욱. 자, 기쁜 소식이 있어. 뭔데? RP? 알렉스가 방금 전화했는데 같이 썰매 타자는구나. 만세! 그래, 신나? 엄마, 알렉스 기다리면서 밖에서 놀아도 돼요? 그러렴, RP. 하지만 옷 단단히 입고 나가야 된다. RP가 옷을 입을 수 있게 RP를 클릭하세요. 아, 어쩌면 좀 혼자 입지. 어쩌면, 아, 혼자 입어. 혼자 입네. RP의 부츠를 클릭하세요. 어디 공사장 가는 거 아니지, RP야? 어디 일하러 가는 거 아니지? 내가 볼 때 이거 자동차 공장 가는 거 같은데? 부츠? 신어. 그렇지. 이제 RP의 모자와 장갑을 클릭하세요. 내가 다 입혀줄게. 이제 RP의 그 공장 가는 거 아니지? 클릭하세요. 이제 놀 준비가 다 됐어. 나가자! 눈사람 만들어야지. RP가 눈사람을 만들 수 있도록 클릭해 주세요. 네. 이 새끼 뭐야? 오 씨발. 눈사람 얼굴 잡으시면 단문과 단추를 클릭하세요. 말 잘 들을게요. 말 잘 들을게요. 야, 내가 함부로 까불 뿐이 아니었어. 야, 눈동자로 씨발. 야, 얼음소통 마법사였네. 얼음소통 마법사. 애싸였네. 그러면은 옷을 입히려면 모자와 목도리를 클릭하세요. 네. 눈사람 팔을 만들어주려면 두 개의 나뭇가지를 클릭하세요. 갑자기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지? 만들어갖고 정말 멋진 눈사람을 만든 것 같아. 오케이. 아니야. 알렉스가 썰매를 갖고 온다. 안녕 RP, 썰매 타러 갈 준비 됐니? 그럼 가자. 너는 없잖아 썰매. RP와 알렉스가 언덕을 내려갈 수 있도록 썰매를 클릭하세요. 이거 좀 위험한데 이거? 애들이 다쳐 이렇게 타면은. 간다! 와, 늘어나는 거 봐봐. 오! 재밌다. 우리 또 탈까? 아니면 집에 갈까? 집에 가고 싶으면 집을, 썰매를 또 타려면 썰매를 클릭하세요. 너네는 의사도 없니? 아니, 타는 건 너네잖아. 나는 구경만 하고 있잖아. 한 번 더 타. 와! 야! 나로 태워줘! 재밌다. 우리 또 탈까? 또 타자! 집에 갈까? 또 탈래, 또 탈래! 집에 가고 싶으면 집을, 썰매를 또 야, 타려면 또 태워줘! 나로 태워줘! 간다! 야! 재밌다. 우리 또 탈까? 아니면 집에 갈까? 집에 가고 싶으면 집을, 썰매를 또 타려면 썰매를 클릭하세요. 집 갈래. 우리 집에 가서 마시멜로우가 든 뜨거운 코코아를 마시자. 그래. RP와 알렉스에게 뜨거운 코코아를 주고 싶으면 RP의 엄마를 클릭하세요. 이거 설탕 덜 녹인 거 아니죠? 고마워요 엄마. 고맙습니다. 오늘 밖에서 재미있게 놀았니? 물론이죠. 아주 많이요. 눈 오는 날까지 또 어떻게 기다리지? 너무 재밌었어요. 끝. 이거 재밌다며. 야, 이거 재밌다며. 따라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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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따라